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. 어, 네. 예. 아니, 이런 물 같은 것도 먹고, 다 먹었으면 좀 씻어놓는 건 더 바라지도 않지만, 담궈놓던. 내가 맨날 할 그 자리다만. 맨날 해도 안 했대. 얼마나 속 터지는 줄 아세요? 네, 그렇게 몇 번 이제 엄마랑 아주 막 싸우다 힘에 붙여서 밖에 나가서 3일 동안 차 안에서, 그러니까 엄동설 안에 잔 적이 있어요. 아우, 저런. 사실 걱정돼요. 얘가 차에 있는 건 알거든요. 들어오긴 일찍 들어온 건 알아요. 근데 들어와서 자라고 하기가 싫어요. 자존심 상해가지고. 그대로 며칠 지켜봤는데 이제 지도 고집 부리고 저도 또 고집 그러네요. 그게 네. 완화가 안 돼요. 현희 씨가 화났을 때 네. 너무 싸우다 못해 차에서 3일을 지내셨다고 그러셨잖아요.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왜 그 애들이 부모한테 혼이 났는데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면 벽장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. 마치 그런 것처럼 나 없으니까 엄마 좀 속상해봐. 약간 골탕 좀 먹어봐. 라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사소한 소심한 복수? 뭔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. 그런 마음이 드세요? 속상해하면 조금 고소한 느낌?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은 네. 그걸 제가 풀어드려야지 어떻게 엄마랑 뭐 이렇게 잘해서 계속 이 좋은 사이로 지낼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게 저도 모르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다음에 또 해야지. 지금 들어보니까 얘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한 복수심이 있는 것 같으네.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처음 그게 느껴지네요. 엄마 밥. 네가 밥 좀 못 차려 먹냐? 어 맛있겠다. 말씀 좀 하시나요? 이렇게. 아, 한번 나눠 먹어요, 그냥. 어? 이 상추 어디서 온 거야? 진짜 빛깔도 예쁘다. 과일이나 시커 넣어. 아, 되게 잘해주시는데 맛있네. 과일이나 실컷 먹어. 그럼 실컷 먹어야 돼? 안 먹어야 돼? 먹는 게 좋은 거 물을 안 먹으니까 과일을 이제 챙겨줘야 돼. 아, 다 해줄 건 해주시네요. 나 이것만 먹을 테니까 처음엔 엄마 혼자 다 먹어요. 참외는 너는 먹을 필요 없어. 나만 먹으면 돼. 그러니까. 엄마. 왜? 사람들한테 내가 보내줄 테니까 공연 홍보하고 인터넷에서도 예매 가능하다고 얘기해요. 그것도 다 부담 주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거 그냥 전달만 하면 된다니까. 그게 돈이 되니? 맨날 빚만 지고. 대사 안 해요. 아, 그만해. 대사 안 헤어진다고. 어? 그놈의 대사 옆에서 난리 피니까 그렇지.